감사합니다.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주님이 숨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육체의 생명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건강하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송하고, 눈이 밝을 때 마음껏 말씀을 보고, 아버지 힘이 있을 때 마음껏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써서 얻어서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영원한 축복을, 기업을 준비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귀와 입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Genesis chapter 37. 37장, 오늘은, 28절부터 보겠습니다. Verse 28. 28 to the end.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도 못 들어온 거 아닌가 모르겠네. 크리스틴 자매가 항상 좀 늦게 오던데. 28절, verse 28.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어 올려서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 20개 파니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루벤이 구덩이로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구덩이에 없는지라. 그가 자기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랴 하더라.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다 적시고 그 채색 옷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가져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찾았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보소서 하니, 그가 그것을 알고 말하기를,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도다. 요셉이 갈기갈기 찢긴 것이 분명하도다 하며,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그의 허리에 두르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러 날을 애도하더라. 그러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애도하며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리라 하며, 그의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한편 미디안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강요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오실 예수님처럼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신 후에도 지금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Some people had the same life as Jesus even before he came to the world. And now, after Jesus came to the world, many people just live just like Jesus. 그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 어떻게 그 생애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까? How come they could have such kind of a sacrifice, life of sacrifice for the Lord?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보았기 때문에, just because they saw the eternal inheritance preserved in heaven.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그러한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내가 물질이 많아가지고 자녀들을 좀 다스려보고 싶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보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만 벌면은, 옛날 한국에 돈만 벌면은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랬죠. 돈이 없을 때 그런 거지, 돈만 많으면 뭔가 해보려고 그래. 자기 돈 써가면서. 예? 그게 사람의 욕구입니다. The original desire of man is to rule over someone as many as possible. You know, starting from the children and me. When I have a lot of money, I can rule over them. If I don't have it, I cannot. I have to sacrifice my, you know, reputation even to the children.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도 내가 뭐 없으면은 그들을 다스릴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누군가의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그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The meaning of bearing cross is to sacrifice, you know, my desire to rule over someone, you know, to give away someone, to receive glory from them.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요셉은 하나님이신 그러한 그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크리스찬들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비전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Just as Joseph received a vision in heaven, that's why he could sacrifice himself, you know, giving thanks to the Lord in whatever situation. Same thing. In New Testament period time, you know, if we read the Bible, we find out an eternal dream in the Bible, we can sacrifice our whole life. 이 신약 시대의 꿈은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의 꿈. 우리 주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이 땅에서 백배를 주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What is the vision given to us in the New Testament age? Jesus said, you know, whosoever left house, wife, children, parents, whole land, you know, not fail to receive hundredfolds of all those and to receive eternal life in the age to come, in the world to come. 그러니까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세대에 함께 다스리는 그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걸 줬거든요. Especially, you know, when Jesus come, those who bear the cross to sacrifice the eternal life, then the Lord given us the opportunity to be in glory with Jesus Christ when He come for at least 1,000 years in the earth.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을 왕 노릇하는 그러한 그 권세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마지막 성경책에 in the final last book of Bible, you know, Revelation chapter 1,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1장에 보면은 5절, 6절, 7절 보세요. 5, 6, 7 보게 되면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죠. 우리를 사랑하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하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족속들, 믿지 않은 족속들이 애곡하고 멸망이 되고 심판을 받고 또 그 위에 군림하던 왕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만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죠. 베드로도 그랬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Even Peter, you know, testified that we are just like a royal priest. 왕 같은 제사장이란 건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사장이란 거는 사람들의 죄를 다루는 거예요. What is the priest who will deal with the, you know, sins of the people?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제사장이요. 왕은 군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실 것이요. Apostle Paul testified in 2 Timothy 2:12. If you endure, you will reign with him.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주님이 주신 이 꿈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포기 못한다, 절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꿈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저 뭐가 좀 잘 되고 썩을 거 좀 많고 그러면 해거리고 없으면 찡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꿈이 없어 그렇습니다. The reason why people, you know, not willing to bear the cross for the Lord, not willing to sacrifice their current life, expecting, you know, eternal inheritance in heaven prepared by the Lord Jesus when He come, because they don't have vision, they don't have a dream, you know, to have eternal promise. From Jesus Christ.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요셉의 형들하고 똑같습니다. Just like a brother of Joseph. Just wait upon, you know, see what's going on.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을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아 요셉이 팔려가는구나 안 됐구나 뭐 이 정도 누가 고난을 봐도 아 참 안 됐구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Just like brothers Joseph, when Joseph was sold to Midianite, oh what a pity! I'm sorry about him. They couldn't help him. You know, same thing's happening. Somebody bearing cross to sacrifice for the Lord. You know, financially, spiritually, physically. In trouble, you know, not many people helped him taking cross for the Lord. Just, oh, what a pity with him. I have a sympathy with him. And even penny cannot be, you know, given to him. Se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과거에 주님을 따라가던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님은 이 요셉이 주님과 닮은 점이 많이 있죠. There are many similar kind of, you know, similar kind of aspect of Joseph comparing to Jesus Christ. 여기 지금 유다가 팔려고 그러죠. 그렇죠? In this passage, Judah suppose, you know, his brothers would better sell him as a slave rather than killing him. 근데,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Who sold Jesus? 유다가 팔았어요. 이거 우연히 넘기면 안 된다고. 어? First Judah was, you know, the brother of Joseph. Second Judah was Iscariot Judah. 첫 번째는 그 요셉의 형으로서 유다였고 예수님을 판 유다는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름은 유다죠. 이게 우연한 게 아니라고. 아, that could be by accident. The same Judah. No. 절대로 성경에는 우연한 게 없습니다. 어? Nothing is happened by accident in the Bible.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죠. 어? That's why Jesus asked us to search the scripture. Not just read, you know, randomly. 적당히 읽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그,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음식을 먹으러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인들 한 무리가 길르앗에서 떠오는데 향료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들에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더라. You know, verse 25 saying they sat down to eat bread and they lifted up their eyes and looked and behold a company of Ishmaelites came from Gilead with their camels bearing spices and balm and myrrh going to carry it down to Egypt. 여기 보면 향료와 유황과 몰약 비슷하죠? Very similar kind of things, you know, given to Jesus Christ. 이런 걸 봐도 이게 우연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Joseph was sold 20 silvers to the, you know, Ishmaelite. 그런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But Jesus Christ was sold to, you know, sold 30 silver. 왜 그런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원래 노예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Exodus 21, verse 32 saying that original price of a slave is, you know, 30 silver. 근데 레위기 27장 5절에 보면은 5살에서 20살까지 사이의 소년을 팔 때는 은 20이었습니다. In Leviticus chapter 27, verse 5, to sell, you know, a boy, you know, in the range of age of 5 to 20, it was 20 silver instead of 30 silver.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 17세였으니까, at the time that Joseph was 17, 그래서 그는 은 20에 팔린 거죠. That's why he was sold 20 silver. 이게 모든 것이 전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Joseph was a beloved son of his father.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The same thing. Jesus Christ was a beloved son of Father God.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어라. 요한 베드로 야고보에게 하나님이 그랬죠. 변화산에서. You know, God spoke to Peter, John, James, and said, "Here's my beloved son. My joy in him, and listen to him."
Yeah? Father God told the three disciples. 그 다음에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의 비행을 고발하는 그러한 아들이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비웅을 받았지 않습니까? Joseph always reported, you know, evil things of his brother to his father. That's why he hated by them.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악함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그랬죠. Jesus also spoke to Israel, you know, people of Israel, because I always talk about your evil. That's why you hate me. You try to kill me.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참 시기받고 미움받는, 그러나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Joseph was hated by his brothers and, but loved by his father. Same thing. Jesus Christ hated by his people, his brothers, because Jesus came in the world in, as a, in a Jew. 그러니까, Israel was his brothers.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같은 건 뭐죠? 언젠가는 요셉이 그 형제들로부터 어? 절을 받게 될 것이다. 어? Another thing is Joseph is supposed to be worshipped by his brothers some, you know, in the future.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가 오시게 되면은 그의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경배를 받고 모든 민족들에게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So Jesus is still hated by Jew, his brother. But for the first time, you know, when he come, Jew will repent, you know, for their sins which they kill him and worship him, you know, and believe in him. You know, also all other nations people too. 그렇죠? 그 요셉도 옷을 다 찢어가지고 벗겼어요. Joseph's clothes was, you know, taken off, you know, torn into pieces. 요셉의 옷도 다 갈기하게 찢겨가지고 벗겼죠. Same thing. You know, Jesus' clothes was torn into pieces, four pieces, you know, to be taken off from him. 그 예수님도 보면 그 옷을 네 귀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저 애굽 뭐야 로마 병정들이 뭘 했습니까? 심지를 뽑아 가졌잖아요. 넷으로 쫙 갈라가지고 말이죠. 예? 뻘거벗었다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그,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요셉이 팔려간 애굽은 바로 세상의 모형입니다. The Egypt. You know, where Joseph was sold as slave was the model of the world, cosmos. 코스모스라는 게 그 헬라말로 세상이라는 뜻이죠. 네. 세상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주님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팔렸죠. 네. Jesus came to the world and sold to the world. 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팔린 자들이라서 조롱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어?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됐다. In Hebrews chapter 11, you know, 38 said,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 they wandered in desert and in mountains and in dens and caves of the earth.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죠. We live in very good situation compared to them. 그러니까 참 우리 세대에는 나와도 계시되기 때문에 사람의 권리를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우리 사람의 편안과 사람의 모든 욕구를 더 만족시킨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주님을 섬기는 이런 때지만 그러나 옛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섬겼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러니까 아유 이놈의 세상은 살 때가 못 되는구나. 개혁성경에 보면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더니 이거 엉뚱한 예를 써놨죠. 세상이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된 거예요. 어? 야 이놈의 세상이 이거 참 살만한 데가 못 되는구나. 정말 주님 따라가게 가려면은 살만한 데가 못 되죠. 잡아당기죠. 가족들이 잡아당기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시험에 들죠. 목회를 하면서 보면, 목회를 해보면은요, 진짜 그걸 알아요. 진짜 그, 내 가족만 이렇게 케어할 때는 걸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게 될 때, 그걸 알게 됩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십자가를 졌고, 우리 보고도 너희 십자가를 지라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가서 그가 이제 노예 생활하게 되는데, 보디발은 그 마귀의 유형이에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그 형을 집행하는 관리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탄이가 우리를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래요.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이제 한평생 지나면 이제 끝이 납니다. 뭐가 끝이 납니까? 모든 기회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기회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주 굉장히 그 힘이 드는 세상이죠. 허무한 세상이죠. For those Christians, this world is the place to take a chance, opportunity. But for those unbelievers, you know, the miserable place in the world. 그래서 보통 그러죠. 아, 미국이 기회의 나라다. Many people saying America is the country, you know, of opportunity. 기회의 나라 그러지만 사실 미국이 기회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입니다. Rather, the time given to us, 70 years, 80 years, is a real time for opportunity for us, you know, to prepare the eternal blessing.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고생한 만큼 갚아주는 거예요. The more we bear cross, endure all kind of afflictions with Christ Jesus, we will reward it. The more we reward it. It's fair. 우리가 고생한 만큼 주님이 더 우리를 보상합니다. 제가 40세부터 주의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때 억울했어요. 내가 너무 인생을 허송세월하구나. 주님께서 인생은 40부터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라. 구원은 36살에 받았지. 거듭난 체험은 그때 했죠. 교회는 어릴 때 다녔어요. 교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거듭난 체험은 36살 때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그때 40에 부르셔가지고 40부터 주의를 풀타임으로 시작하기 시작했죠. 참 아깝더라고요. 주님이 40부터다 인생은 아깝지 않다. He's going to be 40, you know, this year. Jesus told me, your life really began from age 40. Lord called me, you know, so that I just involved in full-time ministry from age 40. You are lucky than I, you see.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We must think about Joseph and our Lord Jesus and myself. It's very important. How I'm doing. What is my vision to receive from the Lord? 내가 주님께 받은 게 뭔가? 내가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잘 견뎌내겠다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런 거, 오늘 아침에도 이런 주님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다른 사람도 받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받는 만큼 사실 축복인데 이게 받을 때는 별로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힘이 들죠. 세상이 너무 힘들게 하고 나서 모든 열매 맺으면 기쁜 것처럼 우리도 그 소망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는 앞으로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앞으로 올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맛봅니다. 그래서. 죽었다 갔다 온 사람 많죠? 죽었다가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 한번 죽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죽으려고 그러죠. 죽으려고. 그래서 주님이 죽고 자면 살 것이라는 게 뭡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사는 거니까. 이 땅에 사는 건 사는 게 아니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걸 깨달으면요. 교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썩어질 것에 종 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요셉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정말 이 주님이 주신 시간을 내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When I pray to the Lord, meditating about Joseph and Lord Jesus Christ myself, let us understand how am I supposed to live this life? Where I am going to? Which direction? Just ask us in grace to understand His will unto us and receive peace and grace. Just like Apostle Paul received joy in him in the affliction.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나 우리 주님 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막상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누리는 축복을 알지만은 그러나 막상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서 고통 속에서 우리 혼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원망스러운 생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특권까지 주셨으니 아버지 얼마나 공평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7, 80년 고생할 때 1000년 동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으니 바로 이 땅에서 그런 권세를 주었고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나이까? 요셉에게도 그 고생했을 때 애굽 땅에서 그 세상에 같은 애굽 땅에서 통치했던 것처럼 이러한 모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 동안 썩을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아버지 죽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사도 바울과 주님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매를 실컷 맞고 나면은 오히려 평강이 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받은 후에 그 주시는 평강과 기쁨 핍박을 받은 후에 주시는 평강과 기쁨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눈에는 참 슬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슬픔 후에 참 기쁨이 오는 평강이 오는 이 천국 생활을 이 땅으로부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입을 열어